국밥. 와. 쫀득쫀득 입안에 촥 감기는 식감이 매력적인 족발.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게 빛깔부터 합격이죠.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한 이 맛. 음식 나오자마자 누가 뺏어갈까 빠르게 입안으로 쏙 넣어 그 맛을 음미해주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절로 엄지가 척 올라가는 그 맛. 쫄깃쫄깃하니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운동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네, 저 단물이 나고 딱 일어나서 사람 치고 말이에요. 완전히 죽인다고. 이곳의 매력은 족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족발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보쌈. 보쌈도 맛있죠. 삼색 보쌈인데요. 달달하고 매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보쌈 맛있어요. 보쌈이 대세예요, 대세.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달콤한 마늘 보쌈과 매콤한 불보쌈, 그리고 고소한 오리지널 보쌈까지.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요로 고민할 시간에 한 번에 먹는 방법으로 하나라도 더 먹는 게 이득이라고요. 한 입 먹고 나면 고개가 철렁 끄덕여지는 맛. 아,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서 다 녹는 것 같아요. 족발과 보쌈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풍족한데 이때 또 다른 음식 등장. 이거 뭐 회식인가요? 족발을 시키면 바보치고 서비스로 준다. 이곳에선 족발, 보쌈 무엇을 선택하든 푸짐한 아귀찜이 공짜라는 사실. 보통 아귀찜을 소짜로 먹으려 해도 가격이 3만 원을 훌쩍 넘기는데요. 여기서는 덤이랍니다. 덤. 과연 족발 보쌈집에서 맛보는 공짜 아귀찜의 맛은 어떨까요?